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수요일 12시 3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정부를 구성하는 이는 여러 고관들이 있잖아요. 고위직들이 있는데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고위직 중에서 가장 그 젠틀하고 그런 그 고위직이 있습니다. 가장 젠틀하면서도 가장 그 아주 임무가 막중한 그런 그 고위직이 있는데 그 고위직을 뭐라고 어느 직책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장관들은 많잖아요. 뭐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뭐 통일부 장관, 노동부 장관, 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장관들 중에 가장 젠틀하면서도 가장 어깨에 막중한 그런 그 임무를 지닌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외교부 장관이 누굽니까? 박진이잖아요. 박진 씨가 그 외교부 장관을 맡고 있는데. 예, 지금 나는 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과 그와 같이 내가 하는 그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네이버가 나왔는데요. 네이버가 나왔었는데, 박진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여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프로필이 나옵니다. 예. 보십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프로필을 한번 봅시다. 1956년 6년 9월 16일 생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한 살이 위네요. 내가 57년생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 1956년 9월 16일 서울에서 출생했고, 현재는 외교부 장관, 소속은 이제 국민의힘의 소속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네요. 그건 나는 뭐 미국의 뭐 하버드라도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이네요. 옥스퍼드 출신이니까 그 예전에 그 윤보선 대통령과 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옥스퍼드대를 나왔습니다. 옥스퍼드대가 상당히 세계적인 명문이죠. 옥스퍼드대가. 그러니까 화려한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 고위 관료 중에 제일 젠틀하면서도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게이 외교부 장관이라고 내가 할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외교부 장관이야말로 말이죠. 이 박진이란 양반을 나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나는 뭐 평민 중에 평민인이고, 그러니까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내가 뭐 직접 그 상대해서 맞이할 그 대면할 기회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뭐이 양반을 직접 내가 뭐 대면해 본 적은 없고, 그런데 혹시라도 대면할 기회가 있었다면은 이 양반이 이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할때 어디 출신이냐면은 서울 강남구 을이네요. 서울 강남구 을. 그러니까 내가 서울 강남구 을에서 사는 주민이었었다면은 이 양반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국회의원 선거를 할때 혹시라도 선거운동을 할때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나는 뭐 강남구 을에 사는 주민도 아니고 하니까 이 양반은 직접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대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던 걸 말씀드리고. 근데 내가 이 양반을 본게 언제였었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가?
그렇게 세월이 아마 그렇게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리랑 TV라고 있습니다. 서울 그 예술의 전당이 있는 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아리랑 TV 방송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리랑 TV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 100% 영어 방송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요,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방송국이지만 이 우리나라 한국어로 방송을 하질 않아요. 100% 영어 방송만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이 아리랑 TV를 이렇게, 그럼 네가 영어를 하느냐? 아니, 네가 영어를 하길래 아리랑 TV를 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를 내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호기심에서 아리랑 TV를 내가 가끔씩 시청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호기심에서 아리랑 TV 채널을 이렇게 이 채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리랑 이 양반이 나오는 거야. 한 10년 전에 이 박진 의원이 나오는, 그때도 아마 의원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 의원이 나오는 거야. 나와서 영어로 그 아리랑 TV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그때도 이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뭐 세계 정세, 그 다음에 뭐 북한의 뭐 김정은이 뭐 김정일이 이런 한국 그 상황을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영어가요 상당합니다.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이 영어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는데요, 이 영어라는 게 말이죠, 이 박진희가 구사하는 영어는 상당하더라고. 이 지금의 이준석이가 미국 하버드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미국에 가서 하버드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이준석이도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준석이 영어하는 거는, 그래도 이준석이가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하버드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준석이가 하는 영어는 그렇게 뭐 감흥을 받지 못했어요. 잘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때 이 박진희가 그 아리랑 TV에서 나와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양반이 그 영어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그때 느꼈어요. 그렇게 영어를 아주 참 이렇게 높은 차원의 영어를 구사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때도 국회의원 이제 신분인데, 이 양반이 언젠가는 그 정부에 대한 중요한 일을 맡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 생각이 정확히 맞은 거예요. 오늘날 외교부 장관이라는 그 중책을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외교부 장관이라면 여러분들 뭐 형식적으로 외국 대사들이나 만나고 외국에 나가서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뭐 싫은 소리 안 하고 상대방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로 아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우리나라의 정치, 국방 모든 분야의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 국무장관하고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잖아요. 앉으면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외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북한의 정세, 북한과의 핵 협상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러시아와 무슨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한 얘기, 이렇게 이 외교부 장관 자리는 이 얘기 주제에 이렇게 제약이 없는 겁니다.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방,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총괄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교부 장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외교부 장관은 뭐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외국 사람 만나서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악수하고
웃기나 자라고 이런 걸로 생각했던 큰일이다, 우산이다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이렇게 대결하고 있고 이런 나라는 진짜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막중한 겁니다. 이 지금 저 성기미가 언젠가도 내가 바로 이 내 유튜브에서 밝혔잖아요. 여태까지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얘기한 게 트럼프가 주장한 게 그겁니다. 일괄적으로 핵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미국한테 건네달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서 미국이 승전국이 된 것 같은 자세로다가 일괄적으로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넘겨달라 이러는데 승전국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행동 대 행동. 내가 한 가지라면 미국도 너희들도 한 가지를 나한테 주고 이러면서 서로 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점 신뢰를 쌓아가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나중에 비핵화까지 하겠다. 이런 걸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아니, 미국이 북한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한테 여러 번 속았단 말이죠. 근데 또 속을 수 있니? 그러다 또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북한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속여먹을 그런 생각만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꺼번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달라.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거 뭐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 같은 자세로다가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달라 이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 행동 대 행동.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주장한 게 행동 대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스텝 바이 스텝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 그 김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한국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 고위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송김이가 이번에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때 트럼프처럼 일괄적으로 그 리스트를 작성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그것도 행동 대 행동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김이라는 사람과 이 박진희가 서로 마주 앉아서 깊은 북한에 대한 정책 토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박진희가 미국에 가서 송김을 만나가지고 송김과 한자리에 앉아서 만나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송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김은 한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제 고위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다른 관리들보다도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진이라는 사람은 성김도 물론 만나겠지만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도 만나고 미국 대통령도 만나서 한국의 정책 입장,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낼 것인가, 우리가 과연 김정은이가 얘기한 행동 대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미국의 고위관리들과 만나가지고 심도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외무부 장관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한 10년 전에 내가 아리랑TV에서 나오는 박진 의원이 그 굉장히 유창한 영어를 하는 것을 보고 저 양반이
어느 땐가는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양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외교부 장관을 맡았어요. 외교부 장관이란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이 양반이 한 10년 전에 그 아량TV에서 나와서 대담을 할 때 그때 구사했던 영어를 그때 내가 상당히 감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는 저 양반이 그 정부의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껴둔 내가 얘기했지만 이준석이가 하는 영어는 별로 내가 감동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박진희가 구사하는 영어는 정말 내가 그 감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정세를 그때 아량TV에서 나와서 이 국제정세를 얘기하는 영어로 국제정세를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심도 깊은 영어를 구사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언젠가는 저 양반이 그 정부의 고위직을 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지게 오늘 이쯤에 그 외교부 장관 자리를 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